목소리를 하게 된 레디 양양 하수원 선수입니다. 레디에 온 지 2개월밖에 안 지나서 바뀐 게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. 하지만 생각보다 바뀐 게 많았습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저는 심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전 학교에서는 남자아이들과 별로 많이 친하지도 않고 친한 애들끼리만 같이 다녔었는데 이제는 친구들과 골고루 친하게 지냅니다. 또 친한 선배들도 많이 없었는데 이제는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고 장난도 칠 수 있는 여자 남자 선배들이 많이 생겼습니다. 화이트 때는 목소리도 작고 자기 주장을 많이 펼치질 못해서 산마리아 코치님이 많이 답답해하셨었는데 이제는 발표나 마음 나누기 때 자기 주장을 잘 펼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. 두 번째로는 지력이 많이 성장했습니다. 아직 시험을 한 번밖에 안 봐서 모르겠지만 작년에 시험을 안 봐서 시험 공부도 안 했었는데 작년에 시험을 안 봐서 수행평가를 봤었는데 작년 수학 성적에서 50점 이상 성적이 올랐습니다. 예전엔 책도 읽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좋아하는 책도 골라서 읽습니다. 세 번째로 체력이 많이 바뀌었습니다. 아침에 달리기를 뜰 때마다 두 바퀴도 힘들어 했었는데 이제는 다섯 바퀴도 잘 뜰 수 있게 되었습니다. 이렇게 저를 바뀌게 도와주신 할아버지와 모든 코치님들, 친구들, 언니, 오빠들께 감사하다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. 감사합니다.